아, 눈부시라. 선글라스 껴야지. 편안. 안녕하세요, Y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말씀드렸던 ND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영상을 찍으려면 ND 필터가 필수라고 하잖아요. ND 필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필터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고가의 필터도 있고 굉장히 저가의 필터도 있고, 또 필터가 가변형 필터도 있고 일반적인 한 개짜리 그런 필터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N2에서 32까지 커버가 되는 가변형 ND 필터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ND 필터를 처음 구매하실 때 어떤 걸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D 필터는 단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ND2의 낮은 숫자부터 뭐 1000, 2000 이런 엄청나게 어두운 그런 ND 필터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ND 필터는 ND2에서 ND32까지 커버하는 ND 필터이고, 요 단위를 한번 보시고 요 단위의 ND 필터가 어느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를 하실 때 몇 짜리를 사야 하는지 조금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가져온 제품은 KNF에서 나온 82mm 가변형 ND 필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 커버에 포장이 돼서 오고요. 종이 박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스펀지 안에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필터를 보시면 일단 가변형 필터라서 필터가 총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필터를 돌리게 되면 ND2에서 ND32까지 단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뒤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돌리면 어두워지고 다시 돌리면 밝아지고, 이렇게 빛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변형 필터의 장점은 아무래도 여러 단위의 ND 필터를 한 개의 필터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최대치 그리고 최소치가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보통 가변형 필터의 단점이 조금 돌리다가 이 돌리는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X자로 이렇게 검은색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인데, 제가 갖고 있는 필터는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이제 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X자를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변형 ND 필터를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일반적으로 본인이 쓰던 렌즈캡이 이 가변형 필터 위에 끼울 시에는 조금 헐거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렌즈에 있는 렌즈캡을 끼워도 이제 맞는 듯 하다가도 이제 탁 쉽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점을 유의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ND 필터를 이제 항상 쓰는 게 아니라서 쓰고 다시 이제 케이스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ND 필터를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가격대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거는 뭐 만원, 2만원, 3만원부터 비싼 거는 뭐 10만원, 20만원 그 이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걸로 구매를 해야 되나 하고 많이 찾아보시는데, 보통 흔히 있는 말로는 뭐 저가형을 쓰면은 화질이 되게 안 좋아진다, 그리고 뭐 색깔이 많이 변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필터도 구경이 82mm라서 한 10만원 가량 하는 거지, 77mm나 더 아래로 가면은 가격이 훨씬 저렴해져요.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브랜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필터를 가지고 필터를 낀 것과 필터를 끼지 않은 것에 대한 화질 차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색감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런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 보시죠. 자, 동영상 화질을 먼저 비교해 볼 건데요. 동영상은 FHD 24프레임 기준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필터를 끼지 않은 오리지널의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가 필터를 착용한 영상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색감이 아무래도 조금 더 파래지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훨씬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색감이 차이나는 것도 가격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 같은 경우에는 후보정으로 충분히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크게 이제 구매 고려를 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확대해서 한번 화질을 볼게요. 아무래도 FHD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화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왼쪽이 필터를 낀 거, 오른쪽이 필터를 끼지 않은 거,
약간 밝기 차이나 뭐 색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화질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FHD라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확실히 FHD 영상보다는 훨씬 선명하죠. 두 번째는 ND 필터를 끼운 이제 사진입니다. 확실히 색감은 영상처럼 굉장히 많이 바뀌죠.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색감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나고요. 한번 화질을 볼까요? 화질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밝기 차이라든지 색감 차이라든지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왼쪽이 필터를 끼지 않은 쪽이고 오른쪽이 필터를 낀 쪽인데 약간의 조금 번짐? 약간의 좀 화질 저하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보정을 하면 색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또한 이렇게 색감 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똑같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색 온도 차이는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ND 필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영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셔터 스피드가 낮아서 모션 블러도 잘 생기고 그리고 조리개 값이 낮아서 뒤에 있는 배경도 굉장히 잘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ND 필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좀 끊긴다기보다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ND 필터가 없을 때 모션 블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을 했을 때 영상입니다. 뒤에 확실히 심도가 굉장히 깊죠. 왼쪽이 조리개를 조였을 때, 오른쪽이 조리개를 풀었을 때. 자, 그리고 이 ND 필터를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이제 씌워서 촬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ND 필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ND 필터는 또 영상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카메라에서 분리를 시켜서 따로 또 이걸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이런 재미있는 사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신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ND2에서 ND32까지의 범위는 딱 주간에 햇빛이 굉장히 강할 때 24프레임에서 셔터 스피드 50까지를 굉장히 적정 노출로 커버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 장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ND1000이나 뭐 2000 더 높은 단위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BW나 아니면 백로 이런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어느 상업 용도라든지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t in the sand with my head in my hands as luxury washing us over.